오늘 공연 어땠니? 오늘 공연 그래도 예전보다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. 뭐가 괜찮았다고?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져서. 그래서 좀 준비했던 만큼 어느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네. 너는 대만 사람이니 일본 사람이니? 제주도 사람이니? 제주도 사람입니다. 요새 수염도 기르고, 원래 수염을 길었었나? 네네. 원래 있었어요. 진짜? 네. 요새 어때? 도봉구 생활은? 다행히 일이 들어와서, 그나마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무슨 일? 일단은 KBS에서, 그 다큐 프로그램에 이제, 그 북한 민요 편곡하는 거 한번 들어와가지고 그 라이브로 부르는 영상 한번 나가서 일단 월세를 걸었고요. 아 진짜? 북한 민요는 어떤 민요야? 그 북한산 그 모래산이라는 민요인데 그 이게 음원도 없고 이제 악보 딱 8마디만 있는 그 자료만 있는 건데 그거를 꼭 배경음악으로 넣고 싶다 해가지고. 너가 부른 거야 그거를? 네 제가 편곡해가지고. 한번 불러봐 한번. 이거요? 기억나려나? 돈돌라리 유성이 분명산 모래산이 어디에다 모래산이 아름다워 해당화도 반겨맞는 산이다. 이거를 8마디를 조금 늘려가지고 2장이라고 그래? 너 저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거 아니야? 북한 민요를 부르다니. 어쩌다 보니. 아 그렇구나. 네. 그거랑 앨범 프로듀싱 지금 진행 중이라서. 누구? 그 유하나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흐느느라는 팀을 하고 계세요. 흐 뭐? 흐느느요. 되게 특이하다. 네, 그 카페 사장님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솔로 앨범을 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EP 앨범 하나를 포크 EP 앨범 하나를 제작하고 있어요. 너 네 깜냥이 되니 그게? 저도 그게 부탁받았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노래를 듣고 그냥 그 제가 만드는 스타일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맡아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렇구나. 너 제주도랑 서울 도봉구의 차이는 뭐 같아? 제주도랑 서울 도봉구는 이렇게 도봉구가 은근히 제주도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. 뭐가 비슷해? 그냥 뭐 건물이 좀 많이 없고 그다음 그 제가 사는 데는 옆에 또 강이 길다랗게 경랑 그 강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러닝을 했었는데 되게 느낌은 운동할 때 되게 느낌이 비슷했어요. 아 진짜? 네. 만족스럽습니다. 밥은 잘 해먹고 있니? 밥은 제가 자취를 좀 오래 했어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밥을 다 해먹었거든요. 그래서 장은 잘 봐가지고. 그럼 거기 같이 그 곁에 사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잘 해먹고? 네, 막 제가 뭐 밥해 주기도 하고. 네, 다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긴 한데 이제 한 명이랑 좀 친해가지고. 누구? 그 이제 폴론디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. 그 싱어게인에도 한번 나왔었고. 그래서 떨어졌나 보구나. 네, 떨어지는데 제가 그 친구가 지금 새로운 EP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EP 나오면은 공연하라고 제가. 땅에 좀 공연 좀 해보라고 좀 추천을 해보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오디션 추천을 했니? 네, 제가 오디션. 빵에 오디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빵에 오디션을 보려면 일단 다음 카페에 있는 그 게시물에 한번 읽어보고 그 양식을 맞춰서 이제 메일을 보내면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오디션을 보시는 거예요. 그렇구나. 네. 그래, 어우씨 오늘 저기 반바지에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또 장마가 와서 좀 서늘하지 않니? 아, 그래도 몸에 좀 열이 많은 편이라서 저는 딱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네, 원래 좀 더위를 잘 타가지고. 그렇구나. 그래 오늘 공연 즐거웠고 아까 그 건반 피아노 안 치고 기타 한다는 거가 특히 뭔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래 6월에 공연이 6월 20일 날 또 공연이 있어요. 그래 그때 또 멋있는 모습으로 만나자.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수고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